노량진 1, 2동을 지역으로 하는 동작구 가 선거구에서는 신동철 구의원이 활동 중인데요. 초선 의원의 열정을 바탕으로 주민 대변인으로서의 역할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신동철 의원을 뉴스앤이 사람에서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량진 1, 2동을 지역구라는 제9대 동작구 의원 신동철입니다. 행복하고 희망찬 노량진을 만들기 위해 보다 많은 주민들을 만나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민들의 대변인으로서 구민들이 필요한 곳이라면 항상 현장으로 달려가 열심히 뛰겠습니다. 또한 책임감과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전념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현장에서 지역 주민들을 만나며 민원 해결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소한 민원 사항이라도 주민들이 불편함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드리는 과정에서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또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 현안을 먼저 찾아내고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구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민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조례 제정, 예산 확보 등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작년 9대 의회가 시작하고 의정활동을 위한 역량 강화를 위해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동작구 의회는 17명 중 10명이 초선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초선 의원으로서 전문성을 높이고자 초선 의원들의 연구 모임인 동초란을 결성했습니다. 동초란 활동을 통해 동료 의원들과 고충사항을 공유하기도 하고 보다 수준 높은 의정활동을 위해 다양한 연구를 계획해 왔습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다양한 연구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현장 위주의 의정활동으로 주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앞장설 것입니다. 다년간 지역에서의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실생활에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여 구정진물과 오분 발언 등을 통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겠습니다. 또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주민들의 삶을 더 편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지역의 일꾼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의정활동으로 행복한 노량진을 만들겠습니다. 지역 현안 해결은 구의원 혼자서는 할 수 없으며 주민과 함께할 때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며 지역 발전을 이루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구민 여러분께서도 관심 어린 충고와 변함없는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